여러분들, 그러면 시집이 있으면 똑같은 건데, 그러면 자식 자리에서 누가 수술할 게 있습니까?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자식 자리니까 애들도 좀 조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과 형살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 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좀 건강을 살피고 좀 안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게 좀 안 먹고 또 거기에다가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또 다르게 이제 또 다른 그렇게 하면 이제. 자, 원래 자 만약에 그게 안 좋으면 술도 안 먹고 건강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또 술도 먹고 이제 안 먹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돼. 근데 그 짓을 안 하고 있으면 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개운 아니에요. 그 짓을 안 하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그 앞에 거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그대로 살펴보면 됩니다. 자. 자, 비견이 많은 경우 이거 다 했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많이 했다. 자, 우리 해부터 하면 되죠. 해부, 해. 자, 해부터 하면 되고, 자, 해는 뭐냐면은 상천살이라고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자, 해작용이 잠이해. 자, 해는 알죠? 해는 어디에서 나온지 알죠? 자, 합을 깨는 게 해입니다. 합을 깨는 게 해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잠이해, 추고해. 자, 그리고 인신입니까? 인사해. 자, 그다음에 묘하고 진. 왜? 묘술 합을 깨는 거니까. 부부 합을 깨는 게 해야.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해고 그다음에 유술이 이게 지금 해거든. 자, 우리가 육합을 자, 부부의 합으로 보죠. 자, 부부의 합으로 보는데 부부의 합을 깨는 이 해살은 그래서 공방살 이혼살로 봅니다. 이혼살로 봐. 그래서 이 살을 우리가 이혼살로 본단 말이야. 대운에서 대체적으로 10년간 부부궁을 만약에 내가 월지궁이 묘인데 10년간 대운이 진토가 온다면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 요래 본다. 대운이 진대운이 와서 내 묘를 건드리게 되면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겠죠. 윤대 술대원이 와서 나를 건드릴 때 이혼을 해부수야 되는 건데 못해가지고 지금 술대운이 너무 아프다 이거 지금 아이씨 진짜 아이고 놓쳤다. 놓쳤어. 그래서 이 대운이 올 때 누구 오셨는데요? 잠깐만. 자, 잠깐만.